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듀얼 블레이드. 자, 지금 듀얼 블레이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 퀘스트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 편에 한 25분 정도에, 그러니까 레벨업 다 해놓고 와가지고 한 편에 마을 하나씩 그렇게 지나가는 그 정도 수준이죠. 지금은 이제 사막의 마을 아리안트로 왔습니다. 자, 퀘스트는 아리안트로 가서 홍화님을 구해야 해. 아리안트는 연구소 201호에 있는 포탈을 이용해 갈 수 있어. 자, 왔구요. 아레다, 이 나쁜 아줌마죠? 원래 좋은 왕비님이 있었는데, 카이저 할 때. 아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누구야, 메카닉하고 듀얼블레이드하고 비슷한 때구요. 카이저하고, 누구야, 티어. 엔젤릭 버스터가 친구니까 비슷한 때고, 데몬슬레이어는 좀 언제쯤 다른지 모르겠다. 어쨌든 아레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곳엔 뭔 일이야? 동료를 찾으러 왔는데요. 동료 누구? 이 황량한 사막에서 누굴 찾는다는 거야? 이곳에 삿갓에 쓴 홍아라는 사람 원했나요? 얼마 전 삿갓 쓰고 아리안트를 은밀하게 조사한 녀석을 잡아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었지. 아무래도 스파이 같던데. 그분은 스파이가 아니에요. 그 녀석은 스파이야. 아마 100년은 지하 감옥에서 살아야 할 거다. 오호? 100년? 말도 안 돼. 100년을 어떻게 살아. 그 전에 죽겠지. 자, 홋, 형량을 정하는 건 아름다운 왕비의 권한이야.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긴 한데, 무슨 방법이죠? 선인장의 줄기 18개. 피부 미용을 위해서 갖고 오래요. 이미 나는 갖고 있죠? 빨리 구해야구만. 덕분에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겠어. 자, 홍아님을 풀어주세요. 자, 보기보단 제법 쓸만한 아이구만. 한 가지 부탁을 더 들어주면 형량을 줄여주지. 또 뭐야? 카투스의 꽃 18개. 야, 이거 갑자기 뭐 왜 이렇게 많아. 수상한 남자. 난 붉은, 아니 모래 그림자단 단원이야. 우린 힘없는 백성들을 돕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맛있는 홍당, 아니 굶고 있는 백성들이 한둘이 아니야. 홍당무 18개. 홍당무 나 갖고 있어요. 아, 인벤토리가 부족하다고? 아, 홍당무가 너무 많나? 아, 저 선인장이 너무 많구나. 장비상인, 장비상인 말고 소비상인. 자, 홍당무도 너무 많은 것 같고, 홍당무도 팔고 선인장을 팔고. 평범한 영혼속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펫이 저기 뽑기꾼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 선물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나도 뭐 없어 별로. 뭐 돈 벌고 그런 거는 그냥 오래 하시면 돼요. 예. 게임을 많이 하면은 다 얻게 돼 있어. 자, 일단은 핑크빈, 핑크 아기용. 그럼 이 뭐더라 이게? 인벤토리 아이템. 핑크빈, 핑크 아기용. 뿌띠 퍼플 팻. 덱스가 20 플러스 되죠. 이거하고 이건 거의 같더라고. 퍼플 로티 팻은 MP 스틸 플러스 10. 베이비 로우 팻은 MP 스틸 플러스 20. 그리고 이것도 생겼는데, 드래곤 라이딩. 자, 이건 이따 보기로 하고. 아니, 지금 볼까? 근데 이게 난 것 같아.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요. 하던 거 마저 하자. 수상한 남자. 자, 고마워. 이건 내가 직접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어. 자, 줄어드는 홍당무. 홍당무를 갈색 모래토끼가 먹어치우고 있어. 갈색 모래토끼 18마리 됐고. 아래다. 자, 왕궁이 안전하다지만 못 믿었구나. 선인장의 가시 18개. 스토브. 자, 아리안트 사막의 녹지알을 위해 클로버를 구하고 있네. 클로버를 구해주겠나? 클로버 18개. 자, 일단 다 봤죠. 에레스카.
자, 키오의 식성. 우리의 오랜 수건인 아르헨트 녹지알을 위해 심어둔 클로버를 키오가 다 먹고 있어. 키오를 열다 말. 아, 저거 열나 짜증나는데. 일단 다 됐고요. 자, 필수 퀘스트. 카투스의 꽃. 자, 필수 퀘스트만 해가지고 여기서 빨리 보스는 당연히 이베흐겠죠? 이베흐? 이베흐 잡고 이번 편에서 아리엔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카투스가 너지? 너지 카투스. 아니네. 맞죠, 카투스? 아닌데? 누굴 잡아야 돼? 아, 로얄 카투스. 누가 로얄 카투스니? 뭐가 이렇게 아이템이 꽉찬 거야? 뭐가 이렇게 많아? 칸한번 늘렸었는데. 아, 이것 때문에 나 패드하고 라이딩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버리자. 이것도 버리고. 꽃 어딨어, 꽃? 쟨가 로얄 카투스가? 니가 로얄 카투스니? 그렇군요. 저 파란 바지 입은 친구가 로얄 카투스구나. 별로 없던데. 여기 한 마리 있다. 얘네들도 뭐 잡아야 되나? 아, 클로버가 필요했지. 좋았어. 클로버도 잡고, 클로버도 없고. 왜못 올라가? 아, 이거 이상하게 저걸 타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더라. 로얄 카투스가 여기 말고 또 어디 많이 있었는데. 올라가는 게 귀찮잖아. 아. 로얄 카투스를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데. 저기 한 번, 아,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로얄 카투스만 잡는 게 아니라 저 꽃잎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짜증나네. 자, 로얄 카투스는 여기 말고 어디 딴 데도 많이 있었는데, 로얄 카투스. 여기 가면 아레한트인가? 아, 메마른 사막. 여기 많이 있네. 아, 젠장. 니들이 여기 있었구만. 짠짠짠짠. 오, 많이 됐어. 14개, 15개. 16개. 아, 여기 아래 있구나. 좋았어. 필수 퀘스트. 바로 마을로 돌아갑시다. 자, 아래다. 아래다. 자, 정말 빨리 구해오는 걸 카투스의 꽃 18개. 또 계속 시켜 먹겠죠? 자, 그럼 이제 홍하님을 꺼내주세요. 꺼내준다? 난 형량을 줄여준다고 말했는데. 얼마나 줄여줄 거죠? 자, 이 정도면 100년 형량 중 10년 정도. 사기꾼 같으니라고.
자, 그럼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또 있지. 어쩌고저쩌고? 녀석들의 대장인 스토브를 잡아오래. 스토브 여기 옆에 있잖아. 니가 잡아 알아서. 이상하나? 자, 스토브. 이제 보니 당신의 그 단검과 블레이드. 당신도 듀얼 블레이드군. 자, 다른 듀얼 블레이드를 아세요? 얼마 전 홍아와 함께 수상한 아레다 왕비를 조사했네. 홍아님을 아시는군요. 자, 그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이 존재하는 줄 알지? 난 아리한테 백성을 대표해 그녀에게 반기를 들었을 뿐이야. 그렇군요. 저도 왕비가 수상해요. 하지만 홍아님이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를 구하는 게 우선이구만. 그 문제는 내가 조사해 볼 테니 자넨 나좀 도와줘. 자, 단원들이 여왕에게 잡혀가 아리안트의 치안이 걱정이야. 예레스카와 함께 모래 그림자단을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러죠 뭐. 자, 클로버 18개. 자, 예레스카. 자, 모래 그림자단을 도와주겠어? 그러지 뭐. 벨라모아 18마리. 아까 거기 많이 있었는데. 자, 더 퀘스트를 준 친구는 없고. 아이씨. 보자, 이제 필요 없는 것도 버려야지. 자, 홍당무 이제 선인장 줄기 아마 없을 거야. 이것도 뭐가 이렇게 많아? 장비상인 나뭇잎. 저 혹시 모르니까 좀 괜찮은 거는 하나씩 놔두고. 21, 19, 15, 6 이런 거 당연히 팔아야지. 똑같아. 18, 20짜리가 있고 15짜리 팔고 하나만 있는 건 놔두고. 17, 12, 17, 12, 17, 12, 16, 19, 팔고 19, 13. 19, 13이 더 좋지? 17, 11. 필드 대거. 이거는 40짜리? 저 이제 좀 칸을 만들어 놔야. 아이, 뭐야. 아이템. 좋아, 이 정도 돼야지. 자, 벨라모아 잡으러 갑시다. 벨라모아. 벨라모아가 아까 로얄 카투스 있던 거기 있더라고요. 자, 용 타고 가볼까, 이번에? 용이 좀 별로다. 자, 벨라모아는 이 아래. 너는 이제 별. 너지, 너. 벨라모아. 18마리. 자, 기다리면 나오겠지? 그런 동안 자동사냥 좀 해볼까? 아니구나. 빨리 이거부터. 곧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야. 그 전에 100레벨까진 가야지. 자, 자동사냥으로 그 막간에 경험치를 좀 올려놓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벨라모아 잡고. 에이씨. 이제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됐어. 됐죠? 아이템. 자, 이거는 예레스카. 이 언니가 해달라고 그랬지. 자, 이렇게 빨리 벨라모어를 처치하다니 대단해. 다음 임무를 줄게.
자, 붉은 모래사막에는 목도리 프릴들을 잡아 낡은 목도리 구해다 주겠어? 구해다 주지 뭐야. 자, 뭐 아이템을 구해와야 되는 거는 이건 버리자. 아까 했던 거니까 다시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 자, 용을 탈까? 이걸 탈까? 아, 이거 점프 안 되잖아. 저 키오, 아우, 키오 제일 짜증나, 이 게임에서. 아. 아, 왜, 근데 듀얼블레이드는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스킬이 없죠? 너네들이구나, 목도리 프릴드. 목도리 내놔. 어떻게 사막에서 추워, 니들은? 자, 아, 이거 망원경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목도리. 자, 하나씩 쭉 잡아가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겠다. 아이, 좋네. 아, 근데 그래도 그냥 꼭 저걸 타야 되면은 좀 그렇잖아. 메카닉이나, 아니, 다 보면은 그, 무릉도원이나, 무릉도전 아니구나. 던전 같은 데 보면 있던데, 듀얼블레이드도. 아직은 스킬이 안 나오나? 4차 스킬이나 그런 데 있나? 스킬을 한번 볼까? 3차까지는 그런 게 없고요. 토네이도 스핀, 플래시 뱅, 플래시 점프. 아, 여기 있구나. 다음 전 4차 전직을 해야 그런 게 가능하네. 제자리 점프 아닌데? 좀 더,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일단 돌아갑시다, 얘. 에레스카가 아니 왜 그래 자 에레스카 자 고마워 많은 도움이 되었어 스토브님을 찾아가봐 수상한 왕비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것 같아 자 나머진 내가 처리할 테니 스토브님 찾아가 자 스토브 왕비의 수상한 점을 발견해서 왕비는 특정한 시간마다 붉은 모래사막으로 향하더군 왕비를 감시하기 위해 붉은 모래사막으로 먼저 갈 테니 나를 만나러 와주게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벌써 끝나는 거야. 이거 아마 만나러 가면은 이베우랑 만나고 있을 거고 이베우 또 잡으라고 그러겠죠? 아 여기가 제일 싫어. 아, 저 키오들 때문에. 어차피 점프 못하게 할 테니까 다 죽여가자고. 여기서 이걸 가로타는 거야. 에이. 완병통치야. 오케이. 키오는 피해. 아우, 키오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아. 이제 안 죽여도 되는데? 여기다 스토브. 자, 왔는가 걱정 많이 했는데 무사해서 다행이네. 이베흐가 나타나 아레다 왕비와 함께 잠자는 사막으로 향하는 걸 봤어.
잠자는 사막에서 반짝이는 곳을 찾아 수상 거래를 확인하게 된다. 여기구나 잠자는 사막. 토박. 자, 필요 없는 것도 버려야지. 또 혹 저거 달라고 그럴지 모르니까. 목도리 아까 했잖아, 버리고. 뱀방울. 이것도 버리자. 자, 하나씩 잡아가지고 죽여야지. 172. 와, 하나씩 없어지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탈 것을 타야지. 여긴가? 어, 여기다, 여기. 자, 이런 곳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이거. 이베우와 아레다의 거래 장면이 보인다. 너무 멀어서 잘 들리지가 않아. 아무래도 다크사이트를 사용해 염탐해야겠는데. 오케이, 나도 좋아하는 다크사이트. 여기라면 안심하고 염탐할 수 있겠지. 호홋! 이 배우 당신은 언제 봐도 너무 멋지군요. 하하, 왕비의 아름다움은 이 삭막한 사막의 오아시스에 견주어도 소색이 없습니다. 으, 뭐야, 데이트 중인 건가? 도저히 못 봐주겠어. 기분 탓인가? 누군가 엿듣는 기분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은 우리 둘뿐인걸요? 호훗! 그나저나 지하 감옥의 죄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주면 난 무엇을 얻게 되죠? 아레다 당신의 미모를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젊음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젊음이라니 이제 이 아름다운 미모를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겠군요. 좋아요. 지하 감옥의 죄수들을 당신에게 넘겨드리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영혼 속으로 만들려 하다니. 도저히 용서 못해. 뿅! 애송이 녀석! 아직 살아있었구만. 이베흐, 이번엔 내 녀석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야. 지긋지긋하구만.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어. 덤벼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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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피할 수 있을까? 큰일이다. 몸이 점점 빨려 들어가! 셀프 헤이스트! 오! 야, 중요한 순간에 영혼 수비가 망가지다니 운이 좋아. 오늘은 이만하고 돌아가지. 다음에 또 보자고. 뭐야? 거기서 안 싸워? 이베흐를 쫓아가자. 싸우겠죠? 어, 이베흐 한 마리. 이베흐가 아무리 사람이 돼. 이베흐 한 마리가 뭐야? 인명 한 명. 한 놈 그렇게 해주지. 너무한 것 같아. 이베흐 한 마리는. 자, 역시 계획대로의 이번 편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마 또 적정 레벨은 높겠죠. 하지만 다크사이트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자, 이런 건 됐고, 아이템 칸을 좀 버려야 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버리자. 약물은 그래도 저 하얀 게 있어야 되겠지? 펫. 자, 설정 핑크빈. 일단은 핑크빈, 핑크 아기용은 빼고 베이비 로봇펫. 들어가서 뭐 아이템 막 주셔야 될 건 아니니까 핑크 아기용은 빼고 베이비 로봇펫 해주고 인벤토리에서 핑크빈의 설정을 더 극단적으로. 예. 164개면 되겠지. 해주고 물약들을 쓰죠. 명사수, 민첩함, 속도 향상 사용. 점프력 안, 점프 안 할 거야. 공격력 향상, 방어력 향상, 스턴율 향상. 자, 이렇게 하고 들어갑시다.
적중 레벨 64인데. 아, 죽으면 또 돈이 아깝지만, 다크사이트가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쫓아오더니 제 무덤을 파는구나. 허이? 다크사이트. 다크사이트면은 괜찮은 거지? 역시나. 공격을 안 해. 안 보여서 그런가 봐. 그러면은 왔을 때 공격을 한번딱 하고 다크사이트. 아, 진짜 이렇게 뭐 다크사이트만 있으면 뭐 미스 뜨네 또 거기다가. 아, 다크사이트라 그런 거지? 이건 뭐 다크사이트만 있으면 게임 다 끝나겠는데? 여기 있지, 롱. 안 보여. 뭘 걸어놨네. 자, 다크사이트. 다크사이트만 있으면 돼. 자, 이제 뭐 끌지 맙시다. 뭐 길게 볼거뭐 있어. 트리플 스탯 다크사이트. 이것도 뭐안 맞고. 근데 저런 거는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몸을 숨겨서도 내가 있긴 있는 거잖아, 거기에. 오! 330. 처음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크사이트만 이용해서 끝났네요. 아, 듀얼 블레이드는 다크사이트만 있으면 되네. 바로 돌아가자. 빰빰빰빰. 자, 누가 나한테 일을 준 거였지? 아이, 뭐야. 또 붉은 모래사막에 있는 스토브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였어?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뒤로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해주고, 펫도 얘는 필요 없고 해주고, 장비 상인. 팔건 팔고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뭐 자질구레한 서브 퀘스트 하지 말고 그냥 레벨 올리러 골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또 60까지는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 거기가 어떻게 가는 거더라? 퀘스트, 아니, 퀘스트 말고 지도. 아리안트 서문밖, 북쪽 사막길, 메마른 사막, 붉은 모래 사막. 아, 아리안트 동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가겠구나. 근데 여기는 키오들이 있는 곳이죠. 아. 죽여주겠어, 이놈 시키들. 아, 또 걸렸어. 왜 여기 계세요? 마을로 돌아가겠지. 귀찮게 말이야. 어딨어, 그리고? 이 양반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원래 있던데. 자, 수고했네. 정말 뛰어난 실력이야.
드디어 아리안트가 아레다의 손에서 해방되는구만. 마을로 돌아가게. 홍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 이렇게 괜히 시간 버렸네. 빰빰. 아, 홍화 오랜만이네. 절 구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영혼수로 만들려 하다니. 알고 있었지만 블레이웅은 정말 잔인해요. 자, 아레다 왕비는 어떻게 될까요? 곧 백성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준비가 끝나면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러고 보니 못 본 사이에 많은 성장을 하셨군요. 짧은 기간 동안 이만한 성장이라니. 듀얼 마스터로 전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직 시험을 봐야겠군요. 드디어 듀얼 마스터로 전직을. 전직 조건은 64레벨. 듀얼 마스터로 전직하기 위해선 아리안트 동문 밖에 모래거인을 잡아 금모래가루로 증루를 증거로 가지고 와야 해요. 그게 문제냐? 아레다 왕비에겐 스폴피온의 독침에 아레다 왕비에게 스폴피온의 독침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끔찍한 독. 자, 붉은 전갈단이 독침에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전갈의 독침을 구해주세요. 자, 바로 다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 예, 지금 뭐 레벨업을 하는 거는 금방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 50레벨인데 64레벨까지 만든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전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